1억 1번 세조 1년 윤 6월 16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1455년 명경태 6년 일본국 대마도의 중성직이 사절에 보내어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6일 경신 일곱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이제 병조에서 수교한 행문 이첩을 보고 신이 좌도절제사 하한 철치사 박거겸 경주 부윤 마성과 더불어 함께 울산 유포 성기를 심찰한 바 고책으로부터 오리 허에 있는 고 연대 북쪽 변지에 성을 쌓을 것 같으면 바다를 곁에 끼고 험준한 지역에 의거하게 되고 수원도 마르지 않으며 또 울산의 사을산리, 대한리, 경주와 상서지리, 하서지리의 등지 등의 민간 촌락과도 멀지 않아서 그 수호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우도절제사 한서룡, 처치자 이호성과 함께 웅천천의 석보 기지를 심찰한 바 본진으로부터 거리가 10리쯤에 위치한 두동은 그 지면의 형세가 높으면서도 평평하고 수온도 마르지 않을 것이며 또 부곡리, 천읍리, 다읍리 등지에 인민의 주거가 매우 많아서 혹시 적도의 동태의 긴급 정보가 있을 경우 웅천은 멀리 곁에 있어 미처 입보하지 못할 것이므로 모두 이의 방어가 가장 기념하므로 성부를 설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제 측량하여 보니 유포 성기는 그 주위가 1492척이었고 웅천 보기는 그 주위가 1500척이었습니다. 우선 두 고을로 하여금 각기 세 기지에 책을 설치하게 하고 청컨대 가을을 기다려서 성을 쌓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흘의 산리는 살묘다. 입보는 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이 침입해 오면 보에 들어갔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전교하기를 정종의 주에는 이유 등의 예가 아니다. 다만 사람이 경박하여 주인과 사귀어 결탁하였기에 내가 경각시키려고 했을 뿐 본시 외방에 오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 공주는 문종의 맏딸인데 내가 어찌 문종을 잊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제 들으니 공주가 편치 않다고 한다. 내 몹시 놀라고 걱정되어 신유로 하여금 운병하게 하고 또 의원과 약물을 보내었다. 이제 상왕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기를 영양미의 공주가 그 병을 내게 고해왔는데 그의 의중이 아마도 정종을 돌아오게 하려는 것 같다고 하였다. 내가 명을 듣고 항공하여 드디어 의금부에 전지하여 정종을 놓아 보내게 하려고 하였다. 하고 이내 강원도 관찰사에게 전화를 주어 올려 보내라고 유시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1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서 상황 단종에게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17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인지, 우의정, 환학, 좌찬성, 이사철, 우찬성, 이계린, 좌참찬, 강맹경, 이조판서, 정창손, 호조판서, 이인손, 예조판서, 김하, 참판, 조서안, 병조판서, 이계전, 형조판서, 이변, 참판, 우효강, 공조판서, 이보정이 아뢰기를 이유 등은 그 죄가 큰데 고신도 거두지 않으시고 다만 기내에 정배하시고는 다시 소재관으로 하여금 공룡으로서 이바지하게 하시니 매우 모두 불가합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이들을 주의 죽여 하소서한 임금이 어필로 유시하기를 사람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는 혼남함이요 법을 따르면서 인하지 않으면 이는 포악함이니 혼남하고 포악한 덕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 뜻은 불과 이와 같은 것이다. 또 이러한 한 집안 일들은 경들과 더불어 의논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7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판돈용 부사 송현수가 윤대한의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의 뜻을 잊지 말라 하고 또 이르기를 경이 말한 것이 있는가 하니 송현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 등이 외방의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다만 먼 지방에서 와서 조정에 벼슬하고 있는 선비들이 양곡을 수성에 오지 못하고 오로지 시장에서만 교역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장 정포에서는 좋지 않은 쌀을 즐겨 쓰고 있으니 청컨대 엄히 검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내가 일찍 이러한 패단을 알고 총통이로 하여금 금하게 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늘에 변고가 다단하여 뜻밖에도 대위를 욕되게 이어받고 굳이 사양해도 안 돼요. 어찌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경은 날마다 상황께 무난드리고 마음껏 보익함이 가하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17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이유 등의 주의는 사직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천인이 함께 성토하는 바인데 선하께서 특히 관대한 법을 조차 법에 가하지 않으시고 혹은 공룡으로서 이바지하게 하시고 혹은 가까운 지방에 옮겨두시며 혹은 서울로 돌아오게 하시는 등 유달리 그 국법의 뜻을 읽고 있으니 신 등이 거듭 생각해보아도 도무지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록 전하의 지친을 친히하는 뜻이겠으나 사직의 대개는 모름지기 중론을 쫓을 것이요 독단은 불가할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많은 사람을 따라 꾀하면 천심과 합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대의가 있는 곳에는 친속도 제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신등의 말을 조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내가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 상담을 즐겨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미 대신과 더불어 꾀한 바 있으니 들을 수 없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어찌 전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을 헤아렸겠습니까? 그 일이 종사와 관계되기에 기어이 청한 바를 얻어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이에 대간이 고쳐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17일 신유 여섯번째 기사 경영관이 아뢰기를 세종조 때 사모니 진강하다가 이로는 감제하였고 문종대조 때에는 지경연사, 동지경연사 중에 이로는 이틀을 그려서 놓았고 승지 1원, 집현전에서 2원, 사관원에서 1원, 사관 1원은 날마다 진강하였습니다. 하는 임금이 명하여 다만 집현전 2원만 진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17일 신유 7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경년에 간관으로 하여금 들어와 참여하지 말도록 한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세종조 때 대간이 경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간을 자주 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니 입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핸무리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1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사헌 추향 좌사관 신전 등이 대궐로 나아가서 이유 등에게 법을 가할 것을 청하였는데 세 차례나 청하여도 允하지 않으니 장계를 올려 사직하였다. 사헌부에서 올린 장계에 이르기를 신등이 모두 용렬한 자질로서 그릇 대직을 욕되게 하고 도에 통하는 식견이었고 이렇게 할 만한 지혜가 부족하며 경직한 인사가 아니라서 이목직관에 합당치 아니함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늘의 흉한 무리들이 상법을 도피하면 호생지덕을 베푸신 성은에 기프나 대악을 징계하는 대의에 벗어남으로써 회천할 마음이 간절하여 누차 도리에 맞지 않은 억수를 진달하였으나 정성이 부족하여 끝내 윤허의 유놈을 얻지 못하니 부정을 규찰해 바로 잡아야 하는 그 책임의 자리에서 크게 조정의 기대를 저버렸고 시비소찬이라는 기록 등 일반의 무리를 어찌 모면하겠습니까? 비록 억지로 낯을 들려고 해도 뻔뻔스러운 얼굴을 들기 어려우며 오랫동안 맑은 벼슬자리에 때만 묻혔으니 어찌 어진 인재의 사진의 길을 피해주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재능 있는 인사를 택하시어 직사를 대신하게 하시면 이에 다행함이 없지 않을까 하옵니다 하였다.
또 사관원에서 올린 장계에 이르기를 신등이 모두 용환자지로서 언관의 결핍으로 대신의 일을 이어받고 근일 유 등의 좌상을 가지고 법을 베푸실 것을 청하였는데 혹은 말로 혹은 소장으로서 누차 선상께 번독을 거듭하여 싸우나 윤후를 입지 못하였으니는 신등의 정성이 부족하여 회천하지 못한 것이니 그대로 자리에 머물러 있어 어진 인제의 사진할 길을 막는 것이 부당하게 생각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명하여 신등의 직사를 거두시고 어질고 유능한 인사로 대체하시면 공도가 더없이 다양하지 않을까 하옵니다 하였으나 명하여 모두 사정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와서 굳게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회천은 만회하기 어려운 사슬을 능히 돌려놓는 것을 비유한다. 시위 소천은 헛되이 자리만 메우고 하는 일이 없이 국록만을 먹는다는 뜻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본부는 사무가 번다한 곳이니 이제부터 일이 많을 때는 경연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전지를 내려 이유를 광주로 이배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기 및 충청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그 도내에 부처한 광주 이유 안성의 이전 청선의 이영 아산의 이언은 그 노비와 아울러서 다만 양로만을 매월 지급하고 주유과 찬군은 본읍에서 지공하지 말라 하였다. 이유는 금성대군이고 이전은 영풍군이고 이영은 화이군 이언은 한남군 찬군은 반찬거리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9일 개 3번째 기사 대관에서 아뢰기를 이유 등의 죄는 지친이라 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친이기 때문에 법에 두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여러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이같이 관용합니까? 경전에 있으되 상불이 밝지 않으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는 율에 의하여 주의를 과단하소서하니 임금이 윤화하지 않았다. 다시 세 차례나 청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실신한다는 것은 중한 일이다. 내가 너희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9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본부의 검상 녹사의 본부의 직함을 띠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니 청컨대 의정부 검상이라 호칭하게 하고 조례사의 녹사는 그 바늘을 상서사 녹사 아래 있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9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공조에서 중궁 주방에 금잔을 만들기를 청하니 명하여 화자기로 이를 대용하게 하고 동궁에서도 역시 자기를 쓰게 하였다. 화자기는 그림이 있는 자기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9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임금이 집현전 교리 홍응 한계희 등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상황의 명을 받고 정관 종료에 주를 붙인 바 있다. 옛날 당나라 태종이 진서를 찬술하였는데 이를 평론한 자가 이르기를 서사를 찬술하는 것은 인주가 힘쓸 바가 아니다 하고 하였다. 이제 내가 정관 종료에 줄을 붙이는 것은 당나라 태종과는 다르다. 그러나 여러 사무가 번다하여 겨를이 없으니 너희들이 그 줄을 다 붙여서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황 단종이 창덕궁으로 이어하니 제사에서 일원씩 나와 시위하고 임금이 그 잠자로부터 경복궁으로 입어하니 백관이 시위하였다. 아이고,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좋은 선군이 익사하니 명하에 치제와 보물을 내리고 극복하게 하였다. 극복은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이나 열녀, 효자 등에게 무역을 면제하는 특권을 베풀어주는 것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경기 통진현 사람 봉산의 아내가 벼락에 맞아 죽으니 향과 충문을 내려 해계의 죄를 지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0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의 조세를 조운하는 공사슴의 선군들이 몰래 그들 스스로가 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륙하자 바로 배를 가지고 도피하여 모든 고을의 주리들이 이를 충당해 납포하지 못하고 홀로 그 폐해를 받고 있다 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그 주리와 선군이 힘을 합쳐서 스승에 바치게 하고 만일 모실이 있으면 고루 징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0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회덕현 사람 홍순이 사람을 구타해 죽이고 개 옥대었는데 옥조로에 뇌물을 주고 거지 병사인 것처럼 꾸며 숲속에 내다 버렸습니다. 드디어 경상도 함창으로 도주한 것을 포도감고에 의해 체포 신고되어 도로 회덕 옥에 수감되고 그 옥졸이 받은 재물은 이미 관에 몰수되었습니다. 청컨대 홍순을 유례에 의해 과제하게 하소서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0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전라도 목포의 좋은 선군이 익사하니 명하에 치제와 보물을 내리고 극복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대관에서 대궐로 나아가서 이유 등의 주의를 청하여 말하기를 죄악이 몹시 중함으로 우리상 사할 수 없으니 청컨대 신 등의 청에 따라서 산 임금이 윤회하지 않았다. 대관이 다시 아뢰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대저 모든 일에 중도를 잡는 것이 귀한 것인데 너희들의 말은 지나쳐서 미치지 못할 것 같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1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신숙주 예조판서 김하에게 명하여 명나라 사신을 청하고 경해루에서 잔치를 베풀고 각기 표피 아닥에 일좌 최하화석 내장 석등잔 사사 유롱 30사를 주었다. 표피 아닥에는 표범의 껍질로 만든 깔개자리이다. 석등잔은 옥돌로 만든 돌등잔인데 대개 강원도 평창, 평양도 성천, 함길도 고은의 백석으로 만들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1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대관하여 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이유 등에게 법을 가하기를 청하여 여러 번 신의를 번복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고 반복해 생각하여도 어찌해야 옳을런지 몰라서 침식마저 패하고 분하고 답답함이 더욱 깊어갈 뿐인데 천하 만세에 이와 같은 큰 죄를 범하고서 이와 같이 너그러운 언제를 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등의 죄는 사실상 종사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그 죄가 하늘에까지 통하고 있어 천벌을 구차하게 모면하지는 못할 것이 적확합니다. 전하께서 다만 곤륙의 정만을 가지시고 차마 법을 베풀어 가하지 못하시지만 은의와 공사는 본시 경중에 있으므로 저 사람들이 이미 대역을 직접 범하였으니 속적은 의당 끊어져야 하며 모든 관음과 온 국민이 모두 죽여야 옳다고 하는즉 본시 분명히 상형을 베풀어 민중과 더불어 같이 버려야 하는데 전하께서 어찌 사안을 접고 공의를 흔들어가면서 일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여망을 저버리신단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비단 법을 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양해해 주시고
혹은 서울로 놓아 보내기까지 하시니 신등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리이며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전하께서 설사 자단하신다 해도 그 종사가를 어찌하시며 생민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전하께서 임하신 초기라고라서 되도록 너그러운 법을 행한다고 하셨는데 너그러운 것이란 어중하는 도리에 있어 본시 아름다운 덕이기는 하나 난역을 꾀한 무리에게는 베풀 것은 아닙니다. 난역죄제를 어찌 너그럽게 처리하실 수 있을 바이며 사사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흉도는 곧 전날의 간당인데 그 분별에 처리하심이 전일에 비하여 크게 너그러워지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신등은 또한 이에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형상의 권한은 비록 성상으로부터 단정하실 것이나 오복과 오형이 하늘의 명령과 하늘의 토제가 아닌 것이 없어 사의를 용납해 전도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되거늘 어찌 전하께서는 사은을 중히 여기시고 공의를 경하게 대하시기를 이같이 굳게 하십니까? 경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만대에 바꿀 수 없는 상법이 오늘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비단 하늘의 뜻을 어기고 사람의 정을 거슬릴 뿐 아니라 도리어 후인들에게 간홍의 마음을 길러주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리하여 후인들에게 간홍의 마음을 이리하여 신들이 그 말의 지루함도 깨닫지 못하고 감히 뇌정같이 엄하신 위엄을 무릅쓰고 굳이 진달하는 것입니다. 신등은 또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골육사에 처하시어 혹은 참아 못하실 바도 있으시겠으나 그 나머지 군수로 말하면 무슨 좋기 애석할 바가 있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않으시면 바로 전하에 지극하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내 이겠으나 그러나 난적을 토벌하는 데는 먼저 그 참여한 도당부터 다스려야 하는 의리 면에서 볼때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 고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 무리들을 법에 붙여 처단하면 일국 인민의 분이 비로소 조금은 풀릴 것 같은데 전하께서는 무엇이 아까워서 굳게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신등이 그칠 줄 모르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등의 마음은 단연 그 불가함을 알고 기쁘고 청을 얻은 뒤에야 말리려는 것인데 전하께서 끝내 이러시기를 실신할 수 없다 하시고 또 이러시기를 이미 시행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신들의 말을 과중한 것으로 삼으시니 신등은 더욱 그 의혹을 더할 뿐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능히 과단이 있어야만 후안이 없게 된다고 하였으며 시경에 이르기를 나의 계모를 따라 썼으며 그의 큰 뉘우침은 없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어떠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중인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으시고 중인의 노여움을 노여워하시어 대의로 사언을 끊으시며 형벌하여 사면하지 말아서 길이 장래에 망령된 기대를 가져보려는 불의의 싹을 막음으로써 새로운 정사에서 밝게 결단하시는 성덕을 분명히 보이신다면 종사를 위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신위는 임금의 위엄이고 상형은 정당한 형이고 양인은 병방 먼 곳으로 유배하였던 사람이 죄를 감당하여 서울 가까운 곳으로 옮겨주던 일이다. 오복은 사람의 신분의 등급을 나타내는 5가지 복장, 즉 천자, 제후, 경대부, 사, 서민이 입는 5가지 옷을 말한다. 오형은 죄인을 벌하는 5가지 종류의 형벌인데 얼굴에 먹물을 넣는 묵형, 코를 베는 비형, 발 뒤꿈치를 베는 월형, 생식기를 제거하는 궁형, 목숨을 빼앗던 대벽을 말한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1일 을충 네 번째 기사 일본국의 원지직 상송포의 중원우 대마주의 종성지기 각기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상소하기를 신등이 건일 이유 이어 이전 등의 죄를 가지고 그들에게 죄주기를 재삼청하였어도 윤회를 얻지 못하여 물러가 생각하여도 이대로 그칠 수는 없습니다. 대저 은혜가 의리를 가리에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의리가 은혜를 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 경중이 사의를 잃으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유가 항상 딴 마음을 품고 전하께 불리하도록 꾀하여 엄밀히 무사를 규합하니 그 괴무가 실로 헤아릴 수 없는데 상황은 너그럽고 의지신 덕과 전하의 지극하신 우애 의정으로 감독하신 은혜를 입어 주의부를 가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대우가 더욱 돈독하셨으니 마땅히 마음을 씻고 송구예하며 그 재상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꾀하여 마땅한데도 오히려 개전하려 하지 않고 바야흐로 다시 안팎으로 결탁하여 난역을 지었으니 어리석 마땅히 끊어버려야 하고 은혜로 덮어둘 수 없는데 너그러운 언전을 잘못 입어 경기 안의 군현에 있게 하시고 이내 장면까지 그대로 뛰게 하시니 이미 상형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제 또 가까운 지방으로 양이하게 하시고 은혜가 노예를 주기에까지 미치게 하시니 그 죄는 너무도 중한데 벌이 너무 경하면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설령 전하께서 우애가 지극하시어 차마 법으로 처단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의당 고신을 거두어 뺏고 먼 지역으로 추방하여 수성을 가해 죄가를 고치고 스스로 조심하여 만물이 생성하는 속에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그들을 보존케 하는 길입니다. 참컨대 저는 아울러 그 고신을 빼앗고 먼 지방으로 추방해 두게 하시고 또 정종원 공주의 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소원하심을 입었으나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른 것은 국법이 훼손되니 역시 멀리 참배하게 하시고 조율의 등은 해도에 던져두시어 신민들의 기망에 부응토록 하시면 이에 다행함이 없을까 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의정 정의지가 아뢰기를 옛날 대순께서 상이 근심하면 역시 근심하시고 상이 기뻐하면 역시 기뻐하셨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일이 일신에 거치는 일이기 때문이었고 주공은 삼숙에게 그 주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분별해 처리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종사와 관계되어 사원으로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는 옛사람이 행한 사례에 의해 하소서하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정인지가 다시 아뢰기를 굳이 모두 큰 법을 가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컨대 먼 지방으로 정배하시고 고신을 거두소서 또 주오율에는 성상의 은혜를 입은 것이 지중하거늘 또한 이 일에 관여하였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 애석합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창덕궁으로 나아가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당대의 외조고 안효공 심씨와 비 사만 국대부인 안씨의 분묘는 한식 추석마다 굴에 의하여 향과 축문을 내려서 소재업의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를 거행하게 하고 상황의 외조고 경해공 권씨의 분묘는 그 소재업으로 하여금 전교를 받들어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함길도 도절제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국법에 본도에서 충당하는 갑사의 취재에 상등으로 합격하여 그 도에 500을 채운 자와 중등으로 합격하여 700을 채운 자는 권론이 생기는 대로 소용하였는데 기사년에 취재한 사람 중에 도 500을 채운 자가 13인이고 1200에 이른 자가 600여인인데 춘추로 방수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실차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리 부족해 소용하지 못하고 있어 실로 민망합니다. 청컨대 도가 2000을 채운 자는 상관직을 제수하게 하소서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실차는 관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녹을 받는 사람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이제 백곡이 그 발수기를 당하여 수십 일을 비가 오지 않고 있으니 청컨대 향과 충문을 내리어 주 헐산에 기도하게 하소서니 명하에 두루 명산 대천에 기도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2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환학을 의정부 조화의정으로 이사철을 의정으로 이계린을 조화찬성으로 정창선을 우찬성으로 송현수를 판돈용 불사로 강맹경을 의정부 조화찬찬으로 박중손을 이조판서로 이계전을 병조판서로 권준을 형조판서로 이변을 공조판서로 권남을 이조참판으로 하위지를 예조참판으로 조서안을 중추원부사로 민건을 덕령부윤으로 원효연을 예조참의로 김헌을 첨지돈용부사로 박형 강군을 첨지중추원사로 구치관을 승정원 우승지로 한명희를 조합부승지로 상산문을 우부승지로 조성문을 동부승지로 이영건을 견을 사관은 우사관 대부로 이 예를 사헌부 집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서교에서 농사짓는 것을 관람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2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고보 정통에게 3대 관작을 추증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서 정인지 한학 이사철 이계린 정창손 강맹경 및 운성부원군 박종우 병조참판 홍달손 등을 불러 여연 무창 우예 등 3개 읍의 일을 의논하였는데 정인지 한학 이사철은 헌히하기를 3개 읍의 인민으로서 자성 경계에 거주하는 것을 원하는 자는 그대로 들어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귀성으로 옮기되 인물이 많으면 읍을 설치하고 적으면 삭주에 붙였다가 번창하기를 기다려서 읍을 설치하게 하소서 하고 이계린 정창손 강명경은 헌히하기를 대신이 그 이해를 심찰하여 이미 의논을 정해놓고도 본업 인민들의 상언으로 인해 다시 어지럽게 고치게 되면 아마 3년에도 이루지 못할 패단이 있을 것이니 강계 자승에 거주하려고 하는 자는 들어주는 것이 가하나 마냐 귀성으로 이주한 인민들이 번창하기를 기다려서 수령을 둔다면 전지를 두고 농상을 권장하는 등 모든 무유로의 일들을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일체 전일 수교한 바에 의함이 가합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충순이 박경분이 모상을 당하여 겨우 기년이 지나서 남의 첩을 도둑질하다가 안연히 데리고 살고 있으니 슬픔을 입고 법을 범하여 윤상을 무너뜨리고 풍교를 해치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유를 지났다고 하더라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그 고신을 거두고 먼 지방으로 내치어 후의 일을 경계토록 하소서하니 명하여 고신을 거두고 충순위 적에서 삭제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2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옥과 현에 수감되어 있는 주유소 지필종이 일찍이 최을의 처내 은희와 관통하고 이와 공모하여 최을을 살해하였는데 내 은희는 먼저 이미 죽었으니 청컨대 지필종을 율에 의해 사형에 처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2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매월 2일, 12일, 22일에는 상황께 치니 무난하겠다. 만약 연고가 있다면 그 다음날 나가겠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경연과 윤대는 일찍이 간일에 한다고 하였는데 근무부터는 윤대일에 연고가 있으면 그 다음날, 다음날 요구하고 또그 다음날 하되 모름지기 윤대를 치르고서 경연에 나가야겠다 하였다. 세종은 다 했는데 하루에.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2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평안도의 평양 강서 함종의 인민 각 50포씩을 떼어서 증산현에 붙였다. 이는 고보가 증산이 그의 관양이라 하여 청하였기 때문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26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해 아뢰기를 삼가 계원례를 상고하니 친왕과 군신이 모두
노부가 있고 고려의 고금 상정 례례에 의하면 왕태자도 또한 노부가 있는데 우리 조정의 왕세자께서 이미 면복을 받고도 노부가 없는 것은 대단히 불가한 일입니다. 청컨대 세종조 때 동궁이 서무에 참여해 결단할 때에 의장을 참작하여 청량산 금횡과 은횡과 금고 금립과 은립과 금등 은등 옹골 타자 표골 타자 현악기 각 1개와 청선 1000개 양자기 백학기 기린기 각 2개와 작선 4개를 쓰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노부는 임금이 행차할 때 의장과 그 차례고 대관 노부도 법관 노부 소관 노부 세 종류가 있었다. 청량사는 일산의 하나인데 청색 저서로서 삼층을 겹으로 만들었고 유소 끈으로 엮은 수리 들이오는 것이다. 금횡관은 의장의 하나인데 외와 같은 모양인데 주칠봉 위에 모로 놓았다. 금으로 도금한 것을 금횡가라 하고 은으로 칠한 것을 은횡가라 하였다. 금등 은등은 의장의 하나이고 마등은 말의 등자이고 주칠간은 붉은 칠한 대나무 막대기 위에 놓은 것인데 금으로 도금한 것을 금등이라고 은으로 도금한 것을 은등이라고 하였다. 우궁골타자는 의장의 하나인데 주칠봉은 붉은 칠을 한 막대기이고 머리를 둥글게 하여 짐승의 털로 덮어씌운 것을 말한다. 옹피주머니로 만든 것을 옹골타자라 하고 표피주머니로 만든 것을 표골타자라고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6일 경호 네 번째 기사. 당초에 광양현가 문종로가 선군 정경을 권농으로 삼고 정원길은 해착을 캐는 것을 관장하게 하고 이 종명은 관고의 출납을 관장케 하였는데 다 같이 죄가 있어 태를 당하게 된 것을 문종로가 모두 속전을 징수케 하였던 바 정경 등이 마음속에 감정을 품고 있다가 문종로가 채직에 돌아가기를 원하기에 이르러 속전의 징수도 듣지 않았다. 아전에 자민이란 자가 있었으니 이는 곧 정경의 진료의 남편이었다. 정경 등을 사주하여 문종로의 행탁을 중로에서 빼앗도록 하여 정경 등이 활과 칼을 휴대하고 길목에 대기하고 있다가 진발의 물건들을 약탈하여 막 출발하려는 것을 아전 서록 등이 금지하여 못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가해 아뢰기를 정경, 정원길, 이종명 등이 병기를 가지고 길에서 사람을 경략하였으니 이는 강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전가를 평안도의 극변지로 옮기게 하고 아전 자민은 부민들을 교사하여 현관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니 평안도 극변에 위치한 쇠잔한 역의 영리에 예속해 하소서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해착은 바다에서 나는 먹을 수 있는 물건, 미역, 다시마, 성게 등의 물건을 말하는데 이를 캐는 민호를 해척이라고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6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집현전 관원에게 공급하는 모든 일은 승지들이 항상 점검을 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7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선행두목 장웅이 장덕궁으로 나아가서 하직하니 단종이 광년정에서 인견하고 이르기를 과인이 어려서부터 질병이 있어 말소리가 힘이 들고 거북하였는데 나이 겨우 12세에 보위를 이어받으니 간신히 난역을 선동하여 병고가 계속해 일어났었다. 이에 숙부 수양대군이 나라에 큰 공이 있었고 또한 덕망이 있어 중임을 부탁할 만하여 이미 임시 국사를 서리토록 하였는데 이제 사람을 보내어 주문하려 한다 하였다. 선행두목은 중국이나 여진의 사신 일행 가운데 먼저 출발하여 일행의 행로와 숙소를 마련하는 일을 맡아보던 호성군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유월 27일 심리의 두 번째 기사. 사은사 이명겸이 칙스를 받들고 명나라로부터 돌아왔다. 그 칙스에 이르기를 왕이 번방에 있으면서 하늘을 공경하고 중국을 섬기며 아울러 공물을 준비하여 받침이 갈수록 더욱 경건하여 이에 사람을 보내 회청을 받으러 오리니 더욱 그 부지런한 정성을 보겠도다. 특별히 왕에게 청세화 저서 한 필, 홍채견 한 필을 하사여 배신 이명겸의 등에게 붙여 가지고 가서 반급하게 하여 그 지극한 뜻을 갖고자 하니 왕은 영수하기 바란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이두리가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북과 안장과 말을 하사하고 이내 함기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이두리가 병을 얻고 돌아가니 후퇴하여도 보내도록 하라 하고 아울러 그가 경과하는 경기 강원도의 모든 군읍에도 유시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황수신은 의정부 우참찬으로 권맹손을 예문대제학으로 노숙동을 제학으로 김순을 형조참판으로 이호성 유응부 안승직 우효강을 동지 중추원사로 조원벽 이사명 김구를 중추원부사로 안승효 등령부윤으로 홍원용을 경창부윤으로 유수를 호조참이로 홍윤성을 예조참이로 윤사윤을 형조참이로 김계 김억지 박거겸 조우를 첨지중추원사로 윤사자윤을 지사간사로 민건을 경기관찰사로 원효연을 경상도관찰사로 이석형을 전라도관찰사로 유기를 황해도관찰사로 김광수를 강원도관찰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9일 개요 첫 번째 기사. 호군 정유림이 윤대한의 임금이 이르기를 상례로 행하는 공사는 한결같이 조장대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본시 의논할 것이 없지만 지금의 윤대는 윤령 외에 끼치는 폐단을 듣고자 함이니 만일 말할 것이 있거든 숨김없이 다 진달하라 하니 정유림이 아뢰기를 전라도의 조선이 모두 안흥량에서 실패하였는데 안흥에 못 미쳐서 옛순승의 기지가 있고 이에서 겨우 7, 8리를 격해 또한 영풍창 고기가 있습니다. 만약 전라도 조선으로 하여금 옛순승 기지에 정박해 하고는 육로로 영풍창까지 수송하고 이에서 다시 선박해 적재해 오게 하면 전복하여 빠질 위치가 없으니 또 순승과 영풍기지에 모두 창고를 설치하여 우습에 대비하면 됩니다. 하니 임금이 내 말이 진실로 옳다. 내 마땅히 이를 의논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6월 29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하와 형조참판 우효강을 명나라에 보냈다. 대개 사위와 승습에 대한 윤호를 청하고 아울러 사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사위주에 이르기를 신이 극이 생각하니 어릴 때부터 병을 얻어 기운이 항상 순조롭지 못하였는데 신의 아버지 선신 공순황이 경태 3년에 홍서하여 신의 나이 겨우 12세에 승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모든 소물을 신료에게 위임하였던 바 경태 4년에 이르러 간신들이 난역을 꾀하여 화를 지을 기미가 임박한 것을 신의 숙부인 배신 수양군이 달려와 신에게 이 사실을 구하고 즉시 이를 죽이고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흉한 무리들이 아직 다 根治되지 않아서 병고가 계속 일어나고 인심이 불안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신의 잔약한 자질로서 이를 진정키 어렵고 사직의 안위에 관계되는 바 몹시 중대한데 휘는 선신의 동모제로 학식이 고금에 통하고 공로도 있고 덕망이 있어 여망을 지닌 바 있기에 경태 6년 윤 6월 11일에 군국의 기무의 처리를 임시 승습하게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감으로 이를 통찰하시고 특별히 밝으신 윤호를 내려주소서 하고 어전 예물에는 황세저포 20일, 백세저포 20일, 흑세마포 50일, 용문 염석 4장,
황하성 열장, 만화성 열장, 만화방성 열장, 잡채화성 열장, 석등장 사사, 잡생마 20필이었고, 황태우 예물로는 홍세저포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20필, 복문염석 2장, 만화석 8장, 잡채화석 8장이었으며, 중국 예물도 이와 같다. 승습주에 이르기를, 국왕신 휘가 어려서부터 병이 있었고 또한 전약한 나이에 승습하니 국내에 별난이 많아 사직의 일을 신휘에게 위임하여 임시 승습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스스로 생각하건대 이 용우한 자질로서 감히 승당할 수 없어 제삼사양하였으나 필경 그 말씀을 얻지 못하고 이미 경태 6년 윤 6월 11일에 곤도로 승습하여 전전긍긍하였고 황공하여 어찌 거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어전과 황태우와 중궁에 바치는 예물은 위와 같았다. 사언표에 이르기를 유놈을 먼데까지 표시어 돈독하게 회유하시고 크신 언택에 젖도록 하시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몸둘 바를 모르겠으며 이를 뼈에 새겨 어찌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외람되게도 잔열한 자질로서 다행히 밝은 성대에 즈음하여 다만 안부만 부지런히 물었을 뿐 일찍이 사오의 보익도 드리지 못하였는데 간독하신 사랑을 입어 누차 광비를 내리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언천과 영광이 이와 같으면 전고에 드문 것입니다. 이는 대개 황제 폐하의 크신 덕으로 포용하시고 지극하신 인으로 기르심을 만나 신의 열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의 맡은 바 직사를 보고하는 정성을 살피시어 드디어 먼 변방으로 하여금 특별하신 하사를 입게 하시니 신은 마땅히 밤이나 낮이나 항상 푸근한 정을 가질 것이며 해가 떠오르고 달이 항상 있듯이 긴 수명을 누리시도록 그 추군의 정성을 더욱 간절히 합니다 하였고 박물편에 이르기를 천자께서 내리신 물건이 거듭 이르니 감격해 받드는 마음 어찌 견디겠습니까? 변변치 못한 이 토물은 다만 조그만 정성을 표할 따름입니다. 삼가 황세저포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20필, 황하석 10장,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을 갖추었는데 위의 물건들은 본시 황무한 변방으로부터 산출되었고 양장이 제작한 것은 아니나 충심에서 우러난 정성임을 헤아리시고 성상께 드리는 예물로 굽어 용납하소서하였다. 황태우에게 바치는 예물은 홍세저포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이었고 중궁에게 바치는 예물도 이와 같았다. 공순왕은 문종의 시호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29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상송포 바다도의 원납 오도 우구수의 원승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태수 등희구 대마주의 종성가가 각기 사자를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종상군 지수 종상조 신시정 상승포 단후 태수 원승이 각기 사자를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제제사 김문기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온성의 업성을 수축함에 있어 경이 그 수호의 책임자로 본읍에 있으니 마땅히 수령관 차사원과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공력을 마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원자가 명나라 사신을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만약 보게 되면 그 관대와 의무는 어찌해야 하는가? 또 한담하는 사이에 조연하는 일을 말하라고 한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명나라 사신이 하직하고 돌아갈 때 원자가 나와보고 수를 따라 돌리는 것이 가을 것입니다. 관대와 의무는 아직 명을 받지 않으셨으니 대군의 예의에 의하여 흉배, 흑단명, 서대, 사모를 입어야 하고 수를 따라 돌릴 때는 마땅히 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봉승은 반드시 중국 조정에 명을 청해야 하니 조연하는 일은 마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정원의 헌의가 옳다 의정과 상의하라 하였다. 그리고 고보와 정통에게 각기 전토 일결을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전치하기를 중의의 재향의 유사들이 의례에 있는 일을 심상하게 보고하고 제기 전부를 간혹 정결히 다루지 않는 수도 있으니 이는 신을 섬김에 있어 정성과 공경을 다하는 본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제부터 전물은 되도록 간략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제기는 조속히 고쳐 만들게 하고 파손되거나 오염됨이 없도록 하게 하라 하였다. 전물은 재물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검상 이효장이 당상의 인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원자의 관복은 대군과 더불어 분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옥대를 띠고 견허와 흉배를 착용하여 조윤할 때와 같이 할 것이나 바야흐로 승습을 청하고 있는 터이라 갑자기 말씀할 수 없으니 고명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그때의 사신과 이를 말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정부의 말이 옳다. 그러나 맞는 복식이 없다고 옥대를 띨 수는 없으며 조연하는 말은 내가 아직 꺼내지 않겠으나 혹시 말할 계제가 닿으면 말하지 않을 수도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황해도에 한재가 있어 관찰사 홍원용이 향과 축문을 내려 명산대천에 이를 빌기를 청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명산대천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큰 산인데 큰 산과 큰 내이다. 사전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치악산, 계룡산, 중년산, 우불산, 주흘산, 전주 성황, 금성산, 목명산, 오관산, 우이산, 감악산, 의관령, 영흥성황과 장진명소, 양진, 장산고지, 아사진고지, 창천강, 구진익수, 덕진명소, 비류수 등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3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의 종승직 종승가가 각기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종묘에 제사하여 그 저기를 고하고 환궁할 때에 비로 인해 백관과 군사의 시위 및 학생의 시립을 제패하였고, 건정들에 나아가서 백관의 하례를 받고 인하여 반사하니 그 교세에 이르기를 나는 덕이 박한 사람으로서 상황께서 부여해 주신 중책을 받고 조정의 큰 사업을 계승하고는 이에 옛 법도에 따라 친히 태묘에 강신하니 용례를 이미 이루었으므로 마땅히 관대한 법을 포시하여 이큰 경서를 만민과 더불어 같이 해야 할 것이니 경태 6년 7월 초 4일 새벽 이전에 있었던 모반 대의역 모반 그리고 자손으로서 조부모 또는 부모를 모살 구매한 자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모살한 자 무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 모고, 살인, 고독, 연매, 단지, 강도, 절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사실이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사의 죄를 면제하며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줄 것이다. 아, 조정의 복을 받아 이 비상한 전례를 거행하고 백성에게 은혜를 이루어 막대한 인애를 널리 펴는 바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종묘의 집사 정인지 한학에게는 안장 갖춘 말 각각 두 피를 이계전 정창손 강맹경 이인손과 영영전 집사 이사철 운소전의 집사 이의성군 이체에게는 각말한 필을 하사하고 배재한 승지 신숙주 박원형 구치관 한명회 성산문
조성문과 집례인 부제학 김예문과 전사관 한창과 영행전 천조관이었던 유수 이형증, 김가 선형에게는 각기 단자견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배제는 임금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4일 성추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전치하기를 종묘 문수준 연영전의 모든 집사의 통훈대부 이하는 각기 한 작업을 더하고 다음 차례에 가자 할 때에 가자전의 달수를 아울러 계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4일 성추 네 번째 기사. 경회루에 나아가 언복연호를 베풀고 종친, 의정부, 육조의 당상관, 대사헌, 승지 등이 입시하였을 때 오랫동안 가물었다가 이날 비가 내렸다. 임금이 군신들에게 이르기를 나라의 큰일이 제사인데 이제 다 예법대로 행하고 또요 때마침 단비가 내리니 기쁨과 경사가 비할 데 없다. 각기 그 기쁨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대업을 춤을 시작하니 임금이 정인지에게 이르기를 이를 보면 조종의 창업의 어려움과 세종의 제작하신 뜻을 엿지 있겠는가 하니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이야말로 안일한 가운데 노구를 생각하며 편안한 가운데 위태로운 것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에 유의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신숙주에게 명하기를 영의정의 말이 정이 내 뜻과 같다. 창업과 수성의 없고 쉬움이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의당 그 전말을 기록해 둘 것이며 또 자리에 있는 자로 하여금 각기 즉석에서 시를 짓게 하여 오늘을 잊지 말도록 하라 하고 또 집현전과 관각의 유신들에게도 모두 시를 지어 올리도록 명하고 당상관 관 이하 모든 집사에게는 언복연을 예조해서 하도록 하사하였다. 언복연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재물을 재관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던 잔치이다. 수성은 성공해 놓은 것을 보존해 지키는 것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4일 정추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기건이 아뢰기를 이제 벼의 이삭이 패는 시기를 당하여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아니 창건대 향과 충문을 내리어 명산과 대천에 기도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봉석주를 첨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도화원의 화원은 공장과 다를 것이 없어서 최하로 관직을 받되 오품을 한도로 하는 것이 그 상례입니다. 지난번 한때 특별한 은혜로 보는 별자에 임명하였던 것인데 그대로 답습해 오고 고치지 않았어 혹은 벼슬이 산품에도 이르니 외람된 것이 매우 심합니다. 참근데 이제부터는 비록 제품이 특이한 자라 할지라도 별자에 임명하지 말고 단지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회화를 잘 이해하는 사인을 택해서 별자로 삼게 하소서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너무 긴데. 집현전 직제학 양승지가 상수하기를 공경이 생각하건대 우리 조상 전하께서 그 문무의 비상하신 자질에서 새로 보위에 오르시어 공경이 종묘를 아련하시니 이는 정이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림을 도모하여 서정을 일신하시게 하실 때입니다. 신이 비졸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선 조그만 소견을 가지고 우러러 성총을 번독하는 바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예감으로 굽어 살피소서. 1. 민심을 얻는 것입니다. 대개 인주가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 그 장단이 바로 민심을 어느 정도 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왕이 일어날 때면 반드시 폐해를 제거하고 인민을 구제하는 정신으로 앞에서 창업해 놓으면 이를 계승하는 임금이 다시 그 인민을 능히 사랑에 길러 그 언택의 인심 속에 흡족히 배어 있으므로 비록 세자는 세대에 이르렀어도 선왕을 덕을 생각하여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 경사를 가지고 상국헌데 주나라 문왕의 비로소 왕업을 열어놓으니 무왕이 이어서 그 능이 그 공훈을 이루었고 성황 강황이 서로 이어가며 백성을 무육하였기 때문에 인심이 굳게 뭉쳐 800년에 이르도록 있지 않았고 한나라의 고제가 진나라와 항우의 포학을 제거하고 천하를 보유하였는데 해제, 문제, 경제가 서로 이어가며 인민을 편안하게 휴식시키고 그 정치가 백성을 기르는 데 있었으며 광무가 다시 중흥하였고 명제가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치의 기본을 삼았기 때문에 그 영년이 400년에 이르렀으며 당나라 태종이 고조를 도와 수나라의 난을 평정하고 몸소 태평 세월을 이룩하였고 현종에 이르렀어도 개원의 치가 역시 백성을 사랑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년이 거의 300년에 이르렀으며 송나라의 태조는 상승의 자지로서 5개의 난을 평정하였고 사종이 번갈아 일어나서 100년간 무사하였다가 고종이 강남으로 건너갔으나 남宋 효종도 역시 백성을 사랑하는 인조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300년간 비록 민, 광, 지방에 힘을 못 펴고 지냈지만 민심은 하루같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